타워강이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깨끗해졌지만 타워강과 연결된 작은 하천들은 아직도 악취와 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화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울산시는 남구 도심을 흐르는 여천천부터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하천 바닥 안쪽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시커먼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깊이 파들어갈수록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남구 여천천은 비가 오거나 밤늦은 시간에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물고기 떼가 죽은 채 떠올랐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가 있거나 지금같이 물량이 수량이 적을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 떼도 있고 그래요. 여천천 폭은 30에서 100m, 길이는 5.7km입니다. 지난 2007년 지방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등 200억 원이 투입되면서 1급수 수준의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공단과 가깝고 주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오수 때문에 그동안 죽음의 강으로 불려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곳이 수십 곳이나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까지 1,531억 원을 들여 하루에 6만 4천 세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처리장에서 걸러진 하수는 여천천으로 다시 보내져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유지수가 없는 그 근처는 없어요. 도심 속의 하천이.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그 깨끗한 그 처리된 물로 가지고 다시 여천천을 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근 매립장 부지에 건립되는 생태숲과 도칠산 일원에 들어설 전망대까지 완공되면 오는 2027년 여천천 일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